이런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세계 속의 문화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점차 사그러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가 나섰습니다, 여러분! 아줌마들은 골목골목에 다니면서 어려운 계층,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녀소녀 가장들을 주로 만나게 돼요.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김치를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2001년도 지점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회사에 건의를 해서 해보겠다고 했어요. 그랬을 때 회사에서 K 선락을 하셔가지고 2001년도 그해 겨울부터 김장 나누기를 시작했어요.